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짧은 그 예언서가 돼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예언한 것인데 이 말라기의 그 예언의 형식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불경건과 거룩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지 못했다. 특히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든 그런 부정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불경스러운 것들을 지적하면서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와 신령,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까 또 주인 되신 하나님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워졌고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가증스러운 속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라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는데 온갖 형식적이고 부정하고 또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책망과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